이때 분들이 시집살이 할 시절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. 그럼 사주를 보면서 너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, 딸을 낳을 거야. 먼저 그게부터 설명을 딱 해줘야 되잖아요. 아, 상관은 아들이구나. 뭐 딸.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, no, 아닙니다. 이 명리학은 철저하게 승관 발제의 시대에 남성 위주로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주에 해당하는 육친의 별이 기란 작동을 하면 흉한 작동을 한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작동이 굉장히 긍정적 작동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어머니를 찾아보는 거예요. 왜?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. 자,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이 시대에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누구냐? 손자를 좋아한다.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반가워야 돼요. 이게 반갑나 안 갑나 따지는 거예요. 시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했겠다, 안 했겠다. 했지. 왜? 겨울에 아까 그랬죠? 겨울에 이 사주에서는 목이 너무 성장을 많이 한 거야. 여기도 목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임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힘이 드는 거야. 시어머니 입장에서 식상들이잖아. 힘이 드는 거야.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걸 이용해서 식상들을 잘 제어를 하든지, 자기가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든지, 어쨌든 이게 매우 반가운 거야. 환장하게 이쁘지? 환장 이쁠 수밖에 없지. 내가 지금 이 겨울에 우짜란 나무들을 촤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환장하고 미치고 좋겠어요. 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? 식상. 식신상관 별도 구별할 필요 없이. 자식이야, 자식. 시어머니한테 반가운 자식. 시어머니한테 반가운 자식이 딸이겠어? 아들이겠어? 이 시대는 아들이란 말이야, 아들. 아.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들을 반드시 낳는다. 아들을 반드시 낳는다. 지금 이 사람 그대로 살고 있어요, 아들 그대로.